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다운스윙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운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의 힘을 얻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바로 디디어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디디어. 그냥 백스윙이 올라가면 일단은 좌우간 디디어, 디디어, 디디어. 여기에서 파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스처가 유지된 상태에서 디디어, 디디어 이게 아니라 딱 백스윙 갔으면 이 상태에서 디디어, 디디어 해서 무릎을 약간 왼무릎을 구부리면서 지면을 누르는 이 동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운스윙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디디어가 됐으면 그 다음 동작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단어 디디어에 이어서 바로 옆구리 접어! 옆구리 접어! 에 대해서 레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 접어는요, 사실 유식한 말, 이게 과연 유식하냐에 대한 제 의문도 생깁니다만 사이드 밴딩이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께 많은 레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밴딩, 사이드를 접어, 그냥 이 소리예요. 저는 그냥 글쎄 사이드 밴딩은 뭐 옆 접어?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옆 구부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옆구리를 접어, 옆구리를 접어 이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 사이드 밴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입문 초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작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이드 밴딩은 중요하다면 중요한 동작이고 그리고 좀 숙련된 골퍼들에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백스윙을 올라갔어요. 이제 뭐 지면 우리 평행한 데까지 가고 여기에서 턴을 시켜주면서 들어 이제 위로 올리는 Y축 운동을 진행을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디디어를 했단 말이에요. 디디어. 디디어를 하면 나도 모르게 약간 자세가 낮아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돌려, 힙 돌려, 엉덩이 돌려 뭐 이제 그걸 할 때 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디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동작을 취해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옆구리 있죠. 옆구리가 지금 이렇게 팽팽하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그냥 쭉 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면 배가 팍 접히고 이렇게 구부리면 배가 팍 접혀서 저는 제가 어디로 접어지는지가 굉장히 쉽게 표시되는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이 갔잖아요. 여기에서 디뎠어요. 일단 디뎠죠. 모양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대로 디뎠으면 여기에서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를 접어야 돼요. 이때 힙이 어떻게 오는지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뭐 여기서 옆구리를 밀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있어요. 옆구리를 밀면 당연히 이쪽이 접히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스윙을 딱 올라갔잖아요. 옆구리를 민다고 해서 이쪽에 옆구리가 절대로 접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옆구리를 미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골반을 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디뎠으면 이 위치에서 옆구리가 접혀야 돼요. 옆구리가 접혀야 돼요. 옆구리가 그러니까 이 팔을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옆구리를 접으면서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서 나는 옆구리를 접으면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앞배를 접으라는 게 아니라 사이드 밴딩이라고 해서 옆구리를 접어야 돼요. 옆구리를 접어야 돼요. 얘가 어디 있건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접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어법이에요. 올라갔으면 왼발 디뎠어요. 디뎠어요. 무릎은 약간 앞으로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옆구리를 탁 접어서 내 살이 너무 많이 접히는데 이렇게 딱 접힐 정도로 만드셔야 돼요. 이유야 어쨌건 간에 무조건이에요. 제가 사이드 밴딩 동작으로서 여러분들께 그 옆구리 접어 동작을 어떻게 하면 쉽게 되느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나 입문자를 위한 대상 내용이 아니었고 제가 드렸던 내용은 들어 떨궈라는 동작. 오른 어깨를 떨구니까 날아가더라 하면서 탕 채를 튕겨주는 동작을 설명할 때
사이드 밴딩, 이 옆구리 접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디디고 옆구리를 접어야 돼요. 이때 뭐 수직으로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조금 골프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죠. 어깨가 나가지 않게, 뒤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접어서 옆구리가 접히게끔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디디어 옆구리 접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디디어 탁 이렇게 접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왼다리로 보내놓고 뭐하러 또 오른쪽으로 와요. 그쵸? 그러니까 왼발로 갔으면 여기에서 옆구리를 접는 동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디어에 이은 다운스윙의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백스윙. 여기에서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디디어.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어떤 모양으로 건 간에. 자, 여기에서 디디어. 옆구리 접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레슨 같지도 않죠? 이벽스럽지 않죠? 근데 왜 접을까요? 여기에서 왜 빵! 하고 글자가 나갈 거예요. 왜? 왜 접어야 할까요?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파스처입니다. 파스처는 제가 여러분들 그 입문 레슨에서 만들어지는 이 스파인 앵글, 그 다음에 다리 각도, 몸이 뭐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각도를 제가 파스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스처는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즉 셋업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파스처도 중요하지만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되는 파스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이드 밴딩이라는 동작, 즉 옆구리 접어라는 동작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동작인 거예요. 그리고 되어져야 되는 동작인 거예요. 파스처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진다. 자, 우리 잘 봐요. 지금 옆구리가 하나도 안 접혔어요. 저는 배가 이렇게 접혔어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합니다. 백스윙. 백스윙 할 때도 사실은 사이드 밴딩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도 못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3분의 1 떨어지면 여기서 옆구리가 지금 살이 딱 접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접혀 있어요. 양쪽 편해요. 그런데 제가 3분의 1 하고 3분의 2 할 때 이쪽이 사이드 밴딩이 이미 이루어지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파스처를 지킨다고 해서 머리를 백스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 그러면 이쪽이 접힐까요? 안 접힐까요? 그 다음 다운스윙 할 때도 이렇게 가면 접힐까요? 안 접힐까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요. 계속 앞에만 접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는 가급적 척추와 연결된 이 뭐 경추 그리고 머리 부분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정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시켜요. 인형처럼.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래요. 가급적 공 위쪽에 머리가 있는 게 공을 히팅하는 데 유리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막 몸이 움직여도 막 머리는 이 자리에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할 때 그냥 이렇게 돌리면 파스처도 유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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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자세로는 공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을 히팅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머리를 가만히 둬야 된다. 물론 완전히 고정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두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스윙을 해야 하다 보니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가면 이쪽이 접히지 않겠죠. 머리 쪽으로 몸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왼쪽이 접히고 또 반대로 갔다가 다운스윙 때 이렇게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다 엎어때리죠. 스윙 궤도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는 둔 상태에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몸의 파스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파스처 유지라는 걸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도 파스처 유지됐지만 공에서부터 멀어졌죠. 그러니까 스윙 중심이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한다고 하면 옆구리를 파스처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옆구리를 접어줘야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숙였던 각도,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나오죠?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비슷하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백스윙도 비슷하죠?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맞췄는데 뭐 파스처가 바뀌어서 등 각도가 바뀌면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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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공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딱 이렇게 맞췄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론 대각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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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가 돼야지 들썩 들썩 하면 어떻게 맞춰요? 굉장히 단순한 진자 운동이랑 똑같아요. 진자 운동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된 진자 운동 개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제 등 각도가 그대로 기계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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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내 몸의 중심 아래 공이 있단 말이에요. 공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머리를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등 숙인 걸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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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옆구리가 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스처라는 거를 유지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이드 밴딩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몰라도 돼요. 그걸 왜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그 장하나 선수 보면 그 선수는 뭐 굉장히 잘 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선수 스윙을 보면 특히는 쭉 옆구리 접어 옆구리 접어 이런 식으로 공이 나가요. 그 선수는 막 스윙이 복잡하지 않고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옆으로만 봐요. 이렇게 얼마나 똑바로 나가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어휴 여기 다행이네요. 오늘은 이쪽에 살이 많은 게 좀 설명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옆구리 접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뒷부분은 나중에 제가 사이드 밴딩이라고 해서 중상급자를 위해서 레슨을 좀 멋있는 용어로 제가 한번 다시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초보 골퍼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입문자들 보고 계시죠? 진짜 중요한 건 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숙였던 그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유지 안 된 거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 놓고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윙을 위해서는 옆구리를 접어 동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리에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할 때 왼발을 디디고 옆구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바로 스윙이 들어오잖아요. 얘는 백발백중 위에서 덮여 들어오는 Above the top 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은 다운 스윙의 2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디디어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디디는 게 아니라 머리 그대로 둔 상태에서 디디었죠.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저 뭐 팔 내려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여기에서 옆구리를 접는 거예요. 저는 팔을 끌고 내려와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디디었죠. 디딘 상태에서 옆구리만 접는 거예요. 얘가 뒤에 있건 앞에 있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죠? 옆구리살 없는 분들, 난 옆구리살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됐고, 밉상이죠. 그렇게 하면 이럴 때는 옆구리살이 좀 느껴지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디뎠으면 백스윙 갔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디디는 것도 알아요. 여기에서 옆구리를 또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옆구리 접어. 아우 이건 정말 이건 뭐 손잡이네요. 손잡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드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면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약간 왼다리가 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구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갔죠. 그리고 어깨 딱 약간 구부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동작 디디어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전문 용어로는 사이드 밴딩. 사이드 밴딩은 초보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중상급자는 이미 그 동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억지로 인식할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 프로 내가 숨을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쉬세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걸 굳이 내 인식 속에서 다시 끌어내 가지고 생각하면 그 동작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사이드 밴딩이라고 해서 진짜 사이드 밴딩 영어로 해서 나중에 중상급자 또는 전체적인 골퍼들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스윙 두 번째 오늘은 옆구리 접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힙턴이 들어갑니다. 힙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스터 이병옥이었는데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